호진아, 알아봤어? 어. JB 어페럴 하청업체 대표가 유통한 거야. JB 어페럴이면 프랑스에 있는 회사 아니야? 프랑스에선 오래전에 유통됐더라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뭐? 알아보니까 그쪽 회사에서도 특허를 냈더라고. 아마 성분을 살짝 변형시켜서 편법으로 했겠지. 그럼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한텐 자료가 없잖아. 게다가 소송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원단 생산을 막을 방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기술을 유통한 하청업체 대표부터 찾아야지. 제이비 어페럴이면 연수가 다녔던 회사인데. 그 기술 자료는 잘 갖고 있는 거지? 아, 그럼. 내 보물 이론데. 너 내가 엄마랑 개발한 그 원단 기술 알지? 그때 노유에서 팔라고 했던 그 기술 말이야. 기억나지? 그건 왜? 호진이가 알아봤는데 그 원단 기술이 네가 일했던 프랑스 JB 어페럴 하청업체에서 유통이 됐다더라. 그래서 나한테 뭐가 궁금한 거야? 이상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랑 너뿐인데 하필 네가 다닌 회사 하청업체에서 유통이 됐거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알잖아. 내가 USB라도 훔쳐갔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 너 의심돼. 샘플 건도 유니폼 건도 그리고 디자인 유출 건도 다 네 짓인 것 같아. 너 정말 무슨 돈으로 프랑스 유학을 간 거야? 전에 말했지. 후원자를 만났다고. 그 후원자가 누군데 왜 말을 못해? 그걸 너한테 왜 말해야 돼? 결백하다면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결백하니까 말 안 하는 거야. 내 무죄를 증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궁금하면 뒷조사 잘하는 검사 동생이랑 직접 알아내면 되겠네. 정말 너 아니라고? 그래, 아니야. 생각해봐. 그 기술 팔았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회사를 하나 차렸지. 안 그래? 밝혀지겠지, 언젠간 진실이. 만약 네가 한 짓이면 나 절대로 너 용서 못해. 정말 끝까지. 호진이랑 미나까지 버린 걸로 모자라 그런 짓까지 했으면 넌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속상하고 억울해서 누구한테 화풀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